안녕하세요. 토닥토닥 한 원장입니다. 7월 네 번째 주 텃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. 같이 보시죠. 여기는 고구마 밭인데요. 고구마가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잎이 벌레들이 좀 갉아먹어가지고 잎에 구멍이 좀 나있고 이런 것들이 좀 간간이 보입니다. 그리고 저번에 고구마가 죽어가지고 고구마 순이 죽어서 다시 심어놨던데 거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잎들게 해놨던 데인데 특별히 병충해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방울토마토 심어놓은 데인데요. 방울토마토가 상당히 익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. 이번 주에 좀 수확을 좀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파 심어놓은 곳이고요. 저번 주에 복주기를 좀 해가지고 대파가 좀 더 튼실해진 느낌입니다. 여기는 야채밭인데요. 치커리하고 상추가 상당히 좀 급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여기는 고추 심어놓은 곳인데 그 익은 고추들이 좀 있어가지고 빨갛게 익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들을 좀 수확해내고 난 상태입니다. 여기는 수박 심어놓은 곳입니다. 좀 전에 그 수박이 하나가 굉장히 크게 잘 달려서 하나를 수확해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수박은 이쪽에 있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.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덜 자란 느낌이고요.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마 따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. 여기는 열무 심은 지 지금 2주째 된 열무입니다. 상당히 잘 자라고 있는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벌레들이 먹어가지고 그 열무 잎이 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여기는 상추밭인데요. 상추가 상당히 좀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여기는 방울토마토 예전에 순치기 하고 나서 그 순을 갖다가 그냥 땅에다가 꽂꽂이 해놨더니 상당히 잘 살고 있습니다. 너무 자라서 조금 좀 있으면 지주대를 아마 세워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저번 주에 심어놓은 쪽파입니다. 이 쪽파는 사실 예전에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뽑아서 버리려고 한 켠에다 놔뒀더니 다시 뿌리가 자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워서 다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식해 놓은 겁니다. 상당히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아로니아 나무 있는 데인데요. 아로니아 열매가 이제 익은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. 이렇게 저쪽에도 그렇고 저쪽에도 지금 익은 것들이 꽤 있네요. 좀 따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텃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